안녕하세요. 아르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리바산 비탈리에 있는 비앙키 주택을 해보는 시간으로 할 겁니다. 여러 생겼어요. 비앙키 주택이 지금 이게 실시간 렌더링 중인데, 이렇죠. 지금 카메라 뷰가 돼가지고, 그어야 되겠다, 그죠? 이렇게, 요런 모양입니다. 밑에 망사 보이죠? 망사도 있어요. 창도 이런 나 있고. 요런 모양입니다. 그냥. 이 카메라 바꿔볼까요? 카메라를 바꾸면은 이렇게 내부에서 보면은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이 2층이에요. 2층 나갈 수 있는 문이 있고 이렇게 문이 보이죠. 이 보일 겁니다. 자, 에어 렌더링은 잠시 없애고. 요거를 만들 건데, 이게 어디 있냐니까, 어디였을까요? 여기 있네요. 이게, 이게 이태리고, 이탈리아고, 여기가 스위스입니다. 스위스랜드. 요 사이, 요렇게 돼 있죠. 이 스위스하고 이 경계가 요런 모양으로. 여기 위치하고 있어요. 이게. 요 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 보여요? 요겁니다. 이게 로드뷰로 보니까 요렇게 돼 있는데 로드뷰가 이 길에서는 안 보여요. 안 보이고 여기 있으면 보이게 딱돼 있는데 로드뷰가 이거죠. 이거 보이죠? 앞으로 나가 봅시다. 이거 이게 이 브릿지가 있고 그런데 더 이상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들어가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요. 이 구글 뷰에서도 그래서 할수 없이 이게 비앙키 하우스인데, 카사 비앙키 하우스. 이게, 카사 비앙키 하우스가, 아무튼, 이게 위치해 있다는 거. 이게, 마리오 보타가 설계한 건데, 마리오 보타가 보시면은 보이죠? 마리오 보타 여기도 있죠? 2층입니다. 2층. 아 이게 이 카펫이 아니고 이 타일이구나. 저는 카펫으로 했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좀 요상하게 생겼어요. 마리오타가 28살 땐가 이거를 설계를 했는데, 28살 때, 아주 젊었을 때, 요 건물로 인해 가지고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됐습니다.
말이 못한 다 아시죠? 유명한 이대였고. 근데 이 이후에 이 마리오 바타는 대부분 다 지금 설계하고 있는 게 붉은 벽돌 벽을 이용해서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작품들이 대부분 다 그래요. 이미지를 한번 보면은 이거 말고 이앙키 이쪽에 박병호 건축가가 이게 블로그를 한번 보면은 정리를 좀 잘해놨는데, 아까 요 사이트 요거 그대로 카피도 하고 뭐 이렇게 하여튼 정리를 해놨어요. 보면은 이게 교보타워죠. 교보타워도 마리오 보타가 한 겁니다. 이 붉은 벽돌이에요. 이것도 붉은 벽돌이죠. 리움 뮤지엄. 이 벽돌벽의 어떤 그 특성을 아주 잘 살리는 작가라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아주 잘 살리고 있어요. 저도 마리오 보타 작품들을 다 좋아하는데, 아무튼 벽돌벽을 이렇게 잘 특징을 잘 나타낼 수 있는 건축가는 몇안 되죠. 예, 보면 다 벽돌이잖아요. 벽돌이에요. 예, 아치고. 그러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요 만든 건 제가 옆에 얘기 요겁니다. 요거 만든 거예요. 의자하고 뭐몇개 갖다 놨는데, 이번 시간에 다 만들 수는 없고, 지금 라이터를 제가 좀 끊을게요. 라이터 때문에 안 보이니까 라이트를 잠시 끊었습니다. 끊으니까 아예 안 보이네. 확 나타날게요. 0.01로 할게요. 이렇게 보기 좋잖아. 그죠? 하여튼 잠시 숨기고. 자, 이번 시간에 뭘할 거냐니까, 내부는 이 도면도 제가 아까 여러분들 보신 요 도면, 이 도면 나와 있지. 그러니까 요 도면을 참고를 해가지고, 요 도면을 참고를 해가지고 제가 그린 건데, 이것도 정확한 건 아닙니다. 만들다 보니까 이 나오는 이게 보이드 부분이 좀 많이 틀려요. 이거는 뭔지 모르겠어. 이래가지고 물 내리라는 데인데, 이게 이렇게 수로가 만들어져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겠고, 아무튼 조금 틀립니다. 틀리니까 그림들을 아까 인터넷에서 그림 검색해가지고 찾아가지고 보시고 조정을 하는 게 좋아요. 저는 제 마음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벽체만 올리는 걸로, 벽체만 올리고 벽체를 올리고 그 다음에 요거 브릿지 있죠. 브릿지 만드는 방법, 그것만 간단하게 해볼 겁니다. 자, 만들어 봅시다. 라인 툴로 이게 마이크가 별로 성능이 안 좋아서 소리가 제대로 들리는지 모르겠는데, 자, 라인으로 켭니다. 스냅 툴, 퍼펜디큘러하고 버텍스를 켜고, 항상 옵션에는 요거 3개 체크해 주라고 이야기했죠. 그다음에 여기 벽체가 요래 됩니다. 요래 되고, 여기 창은 제가 안 만들었네. 요것도 창을 만들어야 되네. 자, 이렇게 따라서 만들면 됩니다. 자, 만들고, 그다음에 스타트 뉴 쉐입 끄시고 콘으로 할게요. 여기입니다. 여기서 이까지 할게요. 이까지. 그 다음에 이거는 여기서 끝냅니다. 끝내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그 다음에 아크죠. 아크를, 이게 보면 엔드 엔드 미들이죠. 엔드 엔드 미들. 이렇게.
그 다음에 라인 연속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겁니다. 밑에 바닥이니까. 요거죠. 여기까지. 이것도 아니죠. 이것도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Start New Shape 끄면은 이래 되죠. 1번 키 눌리고 선택하고 1번 키 Ctrl A 눌리고 웰드 시켜줘야 됩니다. 웰드를 좀 높이세요. 높이고 웰드 시키면은 다 이어집니다. 이렇게. 자, 됐죠. 그 다음에 Ctrl B입니다. Ctrl B가 뭐냐니까 요거 아시죠? 요 되실 때 Ctrl B 하면 올라갑니다. 위로 빠져나오는 거예요. Ctrl B. 그 다음에 밑에 거또 만듭시다. 라인으로 쉽죠 이제? 요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요거는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끊고 아크 여기서 여기까지 아크 라인 여기서 여기까지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죠. 여기까지예요. 이렇게 아, 이게 안 끝나? 끈것 같은데. 그죠? 있죠? 있는데. 잘못 껐다, 그죠? 그러면은, 스타트 쉐입 다르네요. 여기에서, 세그먼트를 지웁시다. 이거 지웁시다. 지우고, 이거하고 이거하고, 자, 어태치 해줘야죠. 우리가 저걸 안 했으니까 어태치를 해줍니다. 다 됐죠. 그 다음에 Ctrl A 1번 키 눌리고 Ctrl A 웰드 시킵니다. Ctrl B 요거 제대로 되는지 익스트루드 안 해볼게요. 익스트루드 제대로 안 됐네요. 자, 뭐가 잘못됐는지 한번 봅시다. 여기 잘못됐나? 이건 제대로 됐고, 요거 제대로 됐네요. 여기에서 뭔가 잘못된 것 같아. 아까 요건가요? 여기 그쵸? 이게 한 선이 두 개가 겹쳤잖아. 이게 아까 끊는데 다시 끊은 거예요. 그쵸? 자, 이 놔커 세그먼트 이거 지웁니다. 지우고, 버텍스, 요거를 여기에 딱 갖다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익스트루더 한번 봅시다. 그래도 안 되네. 버텍스, 요거 하나 지웁시다. 지우고, 자, 커넥터 있죠, 커넥터. 버텍스 잡고, 여기 보면은 커넥터 있습니다. 커넥터로 이어줄게요. 여기서 이렇게 딱 이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보면은 됐죠. 이렇게 순간의 실수가 이 작업 시간을 많이 소비를 하네요. 자, 이번에는 이걸 그냥 쭉 가면 됩니다. 쭉 가면 됩니다. 이렇게 쭉 가면 됩니다. 여기까지 아크 여기서 여기까지 라인 그죠? 여기까지 여기까지 끝이죠 우리가 요 인라선이 있네 그쵸? 그 다음 요거는 락탱글로 할게요 그 다음에 락탱글 스타트 쉐입 자그 다음에 어태치 해야 됩니다 요것도 제가 스타트 뉴 쉐입을 안 해가지고 자, 이거, 어태치. 어태치. 이거하고, 이거하고. 됐죠? 1번 키, 컨트롤 A, 웰드. 자, 이것도 익스트루드 해가지고 봅시다. 됐죠? 제대로 됐죠? 제대로 됐고. 자,
자, 이것도 익스트로 대볼게요. 됐죠? 요거 마저 만듭니다. 렉탱글로 열이 하나 만들고, 자, 스타트 쉐입 끄고 라인으로 여기서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갈게요. 여기까지. 이건 쉽네요. 자, 다 됐죠? 스타트 쉐입 켜고 익스트루드 바로 해봅니다. 이거 익스트루드 바로 됩니다. 아크가 없었잖아. 자, 백채토끼는 신경 쓰지 말고 백채토끼는 여기까지 이렇게 씁니다. 자, 요거 로테이트 시키는데 요거 캐줘야 된댔죠. 캐주고 45도로 만들어줍니다. 아니면 90도나 앵글. 자, 로테이트가 Q W E입니다. E 하나 둘 이렇게. 요거 하나 둘. 요거 하나 둘. 이거 하나 둘. 다 됐죠. 무브. 무브 시킵니다. 끝에 점을 여기 갖다 놨고, 요 끝점을 여기 갖다 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쭉 내려서 여기 갖다 놓은 거예요. 이거 쭉 가서 딱 갖다 놨고, 딱 들어오죠. 그 다음에 이거 쭉 가지고 갑니다. 다 맞아있죠? 자, 이렇게 완성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하고 이게 어떻게 되냐 결합됩니다. 이렇게. 자, 높이가 틀리죠? 높이 맞출게요. 자, 이거 높이 맞추고, 이거 높이, 이거 이쪽에서 이 맞추고, 요거 높이 맞추고, 그러면은 다 맞아지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분리해가지고 합쳐도 되고, 하나하나 다 만들어 놓고 합쳐도 됩니다. 자, 폴리로 바꿀게요. 자, 1번 키 요거죠. 요거. 그 다음에 컨트롤 키 잡고, 무브를 어디까지 하냐, 이게 여기까지 합니다. 여기까지 됐죠.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네요. 여기까지예요. 색채가 두껍네요. 여기까지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컨트롤 B.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흑채가 너무 두껍다, 그죠? 자, 폴리를 바꾼 뒤에, 요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컨트롤 키. 이거는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그죠? 컨트롤 B. 요것도 마찬가지로 1번 폴리 바꾸고 1번. 요거는 여기까지. 그 다음에 요거 컨트롤 키 잡고 여기까지 됐죠. 컨트롤 B. 요것도 마찬가지로 1번 키 왕창 잡고 컨트롤 키 그죠. 자, 무브 여기까지 다 됐어요. 그러면은 벽체가 두껍게 이래 됩니다. 이렇게 전체를 다 컬러를 좀 바꿔봅니다. 이렇게 됩니다. 됐죠?
이거 굳이 안 합치고 됩니다. 안 합치고 되는데 만약에 굳이 합치고 싶다면은 안 합치고 분리하면 다 합치집니다. 근데 그냥 안 합치고 싶다 하면 이렇게 조정해 주는 것도 좋아요. 하나씩 이쪽 편에는 이게 겹쳐 있으니까 이렇게 나눠주고 그다음에 요거는 할 필요 없고 이쪽이 또 겹쳐 있죠. 이쪽도 요거를 하든지 저걸 하든지 하나만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이빨이 딱 들어맞습니다. 엔드링한 표시 안 나요. 이렇게 벽체 다 만들었고 이제 상부 지붕을 만들 거예요. 락탱글. 자, 이거는 안에서 만들 겁니다. 요선 있죠, 이게 라인. 그러니까 지붕 슬라브를 요 면에서 또요 안까지 여기까지 할 거예요. 여기까지. 요 여기 이 십자가에서. 자, 그렇기 때문에 락탱글을 그냥 꺼주세요. 꺼주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스프라인으로 바꾸고 1번 키. 자, 잘 보세요. 전부 다 선택하고 코너로 바꾼 뒤에 요거는 어디로 가냐 이렇게 여기까지 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여기까지 갑니다. 여기까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까지 가고 여기까지 이것도 여기까지 여기까지 그럼 여기까지 딱 됐죠. 이렇게 됐죠. 여기 슬라브가 되고 그 다음에 요 내부로 하나 더 만듭시다. 만드는 게더 편해요. 자, 내부 자 바깥에서부터 자 만들고 만드는 거 어디 갔어? 이거죠. 인데 이거죠. 오른쪽 서프라인 바꾸고 3번 키 아웃라인 할 겁니다. 아웃라인을 안쪽이죠. 안쪽에 200만 할게요. 200. 그러면은 딱 들어갔지요. 자, 익스트루드 해볼게요. 익스트루드. 익스트루드 하면은 300 할게요. 300. 위로 올립니다. 열어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스냅 글리스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 안 내려올 때는 F8키 눌리면 됩니다. F8키. 계속 눌리고 있으면 돼요. 한번 더, 한번 눌리고, 자, 보면은, 이게 내 마음대로 안 움직일 때는 F8키 눌리면은 하면 되죠. 열어하면 옆으로만 갑니다. 한번더 눌리면은 자유자재로 가요. 한번더 눌리면 아래로 Y축으로만 움직입니다. F8키. 그 다음에 우리가 안에 내부에 요것도 하나 그리죠. 요거 말고 하나 더 그린 게 있을 겁니다. 안 집혀. 어디 갔을까요? 아까 그린 거. 그린 게 없어졌다. 저거 합쳐지는 것 같다. 열심히 그리는데. 그죠? 쉐입 툴로 한번 잡아볼까? 아, 있네요. 어디 숨어있지? 중간에 숨어있네. 아, 이땅 레벨이 있으니까. 올릴게요. 헷갈리니까. 자, 이거 익스트루드 합니다. 이거 150만 할게요. 이 300이면 좀 작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한번 볼까요? 이게 얼만지. 자, 이거 길이가 얼만지 한번 볼게요. 600이네, 600. 600입니다. 이거 600. 600에다가 이게 600이란 이야기예요. 600에다가 이게 200입니다. 자,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안 집혀. 아, 쉐입 툴로 돼 있구나. 자, 이거 200입니다. 150이 아니고 200. 200이고 요거는 600이겠죠. 600. 300이 아니고 600. 자, 그다음에 요 중간에 딱 오면 됩니다. 무버. 이게 딱 와가지고 이게 딱 오죠. 자, 이게 딱 오면은 여기서 200만큼 더 내려가야 돼요. 자, 마이너스 200.
이렇게 내려가면 딱 맞게 되어 있습니다. 됐죠, 이렇게. 근데 이게 구멍을 뚫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구멍 뚫고 만들 걸잘 만들었다, 그죠? 어디에 구멍이 있냐니까, 요 굴뚝 있죠? 요 굴뚝. 굴뚝을 중심으로 구멍이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도 구멍이 있어요. 여기도 구멍이 있는데, 이거는 굴뚝이 그냥 올라오기 때문에 구멍 안 만들게요. 요거만 만들겁니다. 자, 스클. 요 중심으로 한이 정도 만들면 됩니다. 자, 만들었죠. 이 정도 크기 익스트로 할게요. 처음부터 만들면은 좋았을 건데, 아, 안 만들어서 좀 키울게요. 일단 스컬에서 인터폴레이션 있죠. 여기에서 스텝이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만약에 더 부드럽게 하고 싶으면 요 16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예. 더 수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됐죠. 여기서 쭉 내려가지고 이 슬라브에서 구멍을 뚫어주면 됩니다. 도로 올림 요거 뚫어줄게요. 그 다음에 볼리를 바꿔주고 이렇게 됐죠. 이렇게 다 됐습니다. 자, 바닥 만들게요. 바닥은 요거 그냥 내리면 되는데 구멍 뚫었잖아. 구멍 뚫었기 때문에 새로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자, 바깥에서 쭉 여기까지 만들고 프라임 바꾸고 1번 키다 잡고 코너로 바꿔줄게요. 코너 요거 내려오면 되죠. 여기까지 이거 움직이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엑스트로 할게요. 바로 200으로 밑에 딱 나왔습니다. 그러면 바닥까지 다 만들어주세요. 됐죠? 요거 만들 줄 알겠죠? 요거 어디 있냐? 요거 보고 따라 만들면 됩니다. 여기 아크 만듭시다. 자, 이 아크 이렇게 딱 그리죠? 이렇게 그립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스프라인 바꾸죠. 3번 키 아웃라인으로 쭉 땡기면은 50이네요. 50. 그 다음 익스트루드 하면 됩니다. 익스트루드. 그죠? 돌려야지. 이 세워야 돼. 그죠? 세워야 됩니다. 돌리는 거 하나 둘 이렇게 우버 쭉 갖다 놓으면 됩니다. 얘도 이거를 여기까지 딱 갖다 놓으면 되죠. 그 다음에 이거를 홀리를 바꾼 뒤에 1번 키 이게 딱 맞추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니까 이거 선택해가 여기서 Z키 눌리면은 딱 나오죠. 뒤에 있네요. 이렇게 여기 있는 거예요. 아, 높이가 틀려요. 위에 있네요. 높이가 틀리네. 평면이고, 인면이고, 그죠? 높이가 틀립니다. 이게 높이가. 어떻게 잡아야 되지? 여기에. FR키, FR키, 여기까지. 이렇게 딱 잡습니다. 그러면 딱 맞게 들리죠, 이렇게. 그죠? 이게 딱 됩니다. 자, 이거, 이쪽에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도 있어요. 요거, 로테이트 시켜야 됩니다. 로테이트. 하나, 둘. 무브. 이거는 여기 그냥 갖다 놓으면 됩니다, 이렇게. 딱 맞아요. 또 하나 더 있을 건데, 두 개밖에 없네요. 이렇게 두 군데. 여기는 이렇게 돼 있고. 안 맞네. 위에 올려야 되네요. 자, 이거는 여기서 여기 딱 갖다 하면 됩니다. 이렇게. 됐죠? 위치가 안 맞네. 서로. 이게 왜안 맞을까요? 저쪽에는 내가 맞는 건 어떻게 해야지? 이한개더 있는데? 세 개인데? 여기도 있는 모양이다, 그죠?
하나 더 카피합시다. 갖다 놨고 요 밑에 있네요. 이거는 쭉 내려와가지고 요거 여기 잡고 F8키 갖다 놓으면 됩니다. 이렇게 세 개. 위치가 틀린지 맞는지 한번 볼게요.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이걸 안 했네. 이게 안 맞다, 그죠? 이거하고 좀 돌려야 되네. 이렇게. 아, 여기 보면은 이것도 같이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안 만들었어요. 요거 이거 만들어 가지고 로테이트 시켜야 되는데 안 만들어 못 만들 깜빡하고 안 만들었습니다. 이거 만들어줘야 돼요. 락탱글로 이걸 만들어줘야 됩니다. 만들었죠. 또 여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 자, 엑스트루드 할게요. 엑스트루드 400 할게요. 400. 아, 나중에 또 바꾸게 해야 되니까 컬러 바꿉니다. 알아보실게. 이게 어디 있냐니까. 로테이트. 하나, 둘. 자, 무버. 갑니다. 위로 가지. 이게 또 가야 돼요. 이게. 가면 됩니다. 이게 어디냐, 이게죠. 내려야 되네요. 쭉 내려요. 밑에 가야 되네요. 밑에. 이게 와야 됩니다. 이게. 그럼 딱 맞잖아. 그죠? 그 다음에, 볼일을 바꾼 뒤에, 여기는 맞고, 그 다음에 밑에는 안 맞아요. 볼일을 바꾼 뒤에, 요거, 요거를 잡고, 여기 일단 맞추고, 여기서 1cm만 더튀 나오게 할게요. 1cm만. 여기서 10, 이렇게. 그러면 이만큼 더튀 나왔습니다. 이게. 보입니까? 더튀 나왔어요. 안 그러면은 안 보여. 이게 딱 맞게 되죠. 그죠?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게 됐죠.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도 있습니다. 여기도 하나만 있네요. 자, 락탱글 이렇게 익스트루드 로테이터 하나 둘 됐죠. 무버 쭉 갑니다. 자, 이쪽에 이죠. 얘는 아마도 여기 맞을게요. 됐죠. 그죠? 그 다음에 폴리를 바꾼 뒤에 1번 키 여기에서 이게 맞추고 이쪽 방향으로 마이너스 10이죠. 이렇게 조금 티 나오게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럼 이래 됩니다. 이렇게 됐죠. 여기 양쪽도 했고 요쪽 할 차례예요. 아, 이거는 락탱글로 이래 하나 만들고 또 위에 여기 있죠. 이래 하나 만들고 나머지 없죠. 익스트루드합니다. 익스트루드. 자, 로테이터. 그래, 하나, 둘, 됐죠. 무버. 이따 갖다 놨습니다, 이게. 자, 위로 갖다 놨죠. 밑으로 내립니다. 이 부분을, 이지. 요거죠. 요거를. 여기 딱 맞추면 됩니다. 아니네요. 여기 딱 맞춰야 되네. 그럼 이걸 어찌 된 거지? 중간에 걸치는 거구나. 그죠? 열이 되구나. 아, 됐습니다. 이거 해야죠. 락탱글로. 여기에는 열이 되어 있을 겁니다. 하나. 그 다음에
이게 제일 맞네요. 둘, 셋, 넷. 그다음에 스타트 쉐이 끄고 익스트루드, 로테이트. 하나, 둘. 이 처음부터 만들 때, 저 백체 만들 때 만들었으면 편했을 건데. 자, 이거 위로 올립니다. 그 다음에 이걸 여기에 딱 맞추면 다 들어맞아요. 다 맞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바꿔줘야죠. 폴리를 바꾸고, 버텍스 잡고, 여기서 버텍스 잡고, 일단은 요거를 밑에 좀 맞춥시다. 맞추고, 그 다음에 요거를 위에 또 맞춥니다. 맞추고 Y축으로 10만큼 내밉니다. 됐죠? 그 다음에 요것도 나왔고, 이거 안 나왔네요. 요거는 이것도 안 나왔죠. 이게 안 나왔잖아요. 요거죠. 요거 폴리. 맞죠? 요거 이 끝에 딱 맞추고, 그 다음에 이거는 요쪽으로 마이너스 10만큼 빚이 나옵니다. 나 요거는 나왔죠? 제대로 됐죠? 다 됐습니다. 자, 볼까요? 자, 이렇게 쭉 요것도 있고, 요것도 하얀색으로 합시다. 그 다음에 요거 티 나오는 거, 요거는 안티 나오겠는데요. 자, 어디냐. 여기죠. 요거는 티 나왔는데, 이쪽 면으로는 안티 나왔어요. 이쪽 면, 이게 어디냐니까, 이쪽 면입니다. 이쪽 면, 마이너스 X축으로 마이너스 10. 이렇게. 요 면이 보이게. 그 다음에 요것도, 10만큼 티 나옵니다. 이렇게. 양쪽 다티 나오겠어요. 요쪽만 하면 돼. 이게 아까 어디 있으냐니까, 요거예요, 요거. 요만큼, 이게 많이 티 나는데, 우리는 10만큼만 티 나오게 했어요. 이 부분입니다. 여기 톡티 나온 거, 이게. 요렇게 된다니, 이게. 요거 쭉 깎아요. 쭉 깎아요. 쭉 깝시다. 쭉 깝시다,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거 조금 위로 올려야 되겠지. 그랬으면 Y축으로 한 칸만 올릴게요. 두칸 올렸어요. 나머지도 그렇게 만들어도 됩니다. 이렇게 잡고 여기까지 보내고 Y축으로 한칸두칸 올리세요. 또 이것도 이거죠. 근데 그죠. 1번 키 여기까지 보내고, 그 다음에 위로 하나 둘 옮겼습니다. 야, 다 됐네요. 다 됐어요. 다 됐습니다. 이제 저거 만듭시다. 이거 만듭시다. 이것만 만들고 마무리할게요. 나머지는 슬라브 만들 수 있겠죠? 이게 요거 슬라브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되어있냐. 자, 외벽 잠시 숨길게요. Alt H 겁니다. 외벽 Alt H. 그죠? Alt H. 단축키로는 Alt H입니다. 숨기기. 오른쪽 마우스 눌려가지고 숨기기 하면 됩니다. 자, 여기 있죠. 요 벽체도 숨길게요. 숨기기, Alt H. 요 창도 쪽 있죠. 창 있는 것도 있고. 요거는 재질이 이거하고 같이 안돼 있네. 자, 벽체가 여러 대 있습니다. 이렇게. 벽체가 돼 있고, 이렇게. 마지막 슬라브가 주르르르 있고. 이게 전체를 다 빨갛게끔 카펫을 깔아놨네요. 어떻게 되는지 알겠죠? 이게. 이게 그것도 있고, 그래 있고,
기네요. 열도 있습니다. 이해가 됐죠? 체질 같아야 되는데. 그렇네요. 이렇게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렌더링 해보면은 여기 있는 거다 가져왔어요. 이게 하우스 브라우저 여기 있어. 뭐 갖다 썼습니다. 저는 힘들어서 못 만들어요. 여기서 이 카메라 뷰에서 봐야 되네요. 자, 카메라 뷰에서 봅시다. 아이고, 카메라 뷰가 아니고 퍼스펙티브로 봐야 되네요. 잠깐만, 제가 라이트를 이걸 주놨기 때문에 꺼줄게요. 라이트 꺼줍니다. 이것도 라이트 있어요. 라이트를 꺼줄게요. 꺼주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빛의 슬라브. 이해가 됐죠? 아, 없습니다. 아, 이렇게 됐으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슬라브를 그렇게 만들면 됩니다. 이게 슬라브 보시고 오픈되어 있으니까 요 슬라브고 여기는 아주 굴뚝대입니다. 여기 굴뚝대고 요거는 계단이에요. 돌림 계단. 이게 오픈됐다는 얘기예요. 슬라브가. 이건 잘 모르겠어요. 여기 오픈된지 이게 오픈된지 몇 층이야? 2층이 이게 지하층이고 1층이고 이 2층일 겁니다. 2층 오픈 안 됐어요. 슬라브 다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2층은 이렇게 슬라브가 있어야 돼요. 2층이. 여기서 나오는 문입니다. 문에서 문 열고 나와야 돼요. 이렇게 문 열고 나오고 여기도 문 열고 나오고 여기도 나와야 됩니다. 2층. 이게 나오면 떨어지는데. 잘 만들었네요. 아무튼, 이제 사진들 막 보시고 참고해가지고 만들면 됩니다. 자, 이거 만듭시다. 요거 하나만 만들면 되겠죠. 아, 어디 갔나. 요거. 없애고. 라인으로 그냥 끄어주면 됩니다. 라인으로 끄고. 지금 라인을, 이거 라인이죠. 라인을, 속성에 보면은 렌더링이 있지, 제일 위에. 이게 제가 렌더, 이게 뷰포트 렌더링, 이것도 내가 체크를 해놨기 때문에 지금 렌더링이 되는 거예요. 이 두께를 60으로 줬기 때문에 그래요. 제로로 주면은, 안 나옵니다. 뷰포트에서도 렌더링 해라, 이 말입니다, 이게. 꺼주세요. 꺼주고, 지우고. 라인을 여기서 딱 그리면 됩니다. 쭉 가서 그죠? 됐죠? 그 다음에 스타트 유세이 끄고 요렇게 요거 하나하나 다 그리 되고 아니면은 그리기 귀찮으면은 안 그리 됩니다. 이게 딱 여기까지죠. 잡히죠? 됐죠. 그 다음에 이게 여기까지 이것도 미러하면 되는데 이거 엘리멘트 안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만들어 줄게요. 이게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거는 백스페이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죠. 됐죠.
다 만든 것 같아요. 됐으면은 스타트 쉐이크 겁니다. 그러면 다 만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모디파이에서 스프라인 선택하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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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개를 선택했죠. 네 개를 선택하고 카피를 할 거예요. 카피할 때 Shift키 눌리고 이렇게 카피하면 카피됐죠. 이렇게 그죠? 근데 2023부터는 안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거 안될 때가 있습니다. 안될 때는 Ctrl Shift 할 거예요. 아마 Ctrl Shift키 눌리고 이래 하면 됩니다. 놀라지 마시고 안될 때는. 자, 요 기준점을 할게요. 요 기준점 할까요? 요 기준점 해가지고 Shift 키 눌리고 요래가 여기다가 갖다 놓으면 됩니다. 이렇게. 자, 카피 됐죠. 다시 또이 기준점 잡고 여기까지 갖다 놓으면 똑같이 됐죠. 요거는 몇개 있는 옵션이 없어가지고 일일이 다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됐죠. 이렇게 한번더 하면 되네요. 자, 이건 좀 움직였다, 그죠? 스냅 잘안 먹는다. 왜안 먹지? 됐죠? 땡 갔죠? 이렇게 하면은 익스트로 되어볼게요. 여기서 Z 치면 딱 익스트로 됐죠. 이게 50만 해볼게요. 50만. 됐죠. 됐습니다. 이게 두 개예요. 두 개. 이게 여기 보시면은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습니다. 그죠? 자, 로테이트 하나 둘 무브 쭉 갑니다. 자, 이거 갖다 놨고 또 하나 더 필요하죠. 이거 갖다 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아래 위로 돼 있는 거 이것도 같은 방식이에요. 자, 락탱글로 이렇게 끄고 스타트 쉐이크 끄고 내부 하나 이건 일일이 다 꺼주니 더 빠르겠다, 그죠? 카피가 빠르나 이게 빠르나 모르겠어요. 끝이죠. 자, 켜고 익스트루드 50만 할게요. 이것도. 그 다음 밑판은 완판으로 껐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하나 껐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하나 껐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스프라인으로 바꾸고 어태치 시킵니다. 이거하고 어태치 시킵니다. 그 다음에 익스트로 할게요. 그러면은 여기서 Z 눌리면 연결됩니다. 자, 위에 있는 거를 요거죠. 위로 여기서 Z 눌리고 위로 올릴게요. 올립니다. 올리고 요거 두 개 이쪽 갖다 놓고 위로 올립니다. 일단 위로 올릴게요. 위에 올리고 하나씩 이 갖다 놨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여기를 이렇게 갖다 놓을게요. 이렇게 요거를 위에 이렇게 갖다 놓으면 이렇게 완성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요 철망 요거 있죠. 철망 재질 줄게요. 재질에서 제가 V-Ray 재질 하나 만듭니다. V-Ray 재질로 V-Ray 재질 만들었죠. 여기서 제가 구글에서 철망을 검색했어요. 철망이라고 검색해가지고 나오니까 이런 게 나오더라고. 이게 대경 철망인가 이게. 요거 여기 보면 여기 있죠. 이거 여기 보면 요거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포토샵에서 철망을 그렸어요. 그거 가져와가지고 이거죠. 가져와 그 부분 딱 이렇게 반복해도 괜찮을 딱 부분을 잘라가지고 제가 이렇게 좀 진하게 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하나를 만들었어요. 두 개를. 이거 오파시티고 투명. 하얀 거는 불투명이고 까만 건 투명입니다. 요두 재질을 여기 줄 겁니다. 지금 여기죠. 이게 V-Ray 이게 매핑에 요거로 줄까요? 여기 줄까요? V-Ray 재질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여기에다가 아까 제가 재질을 요걸 했죠. 요 재질을 디퓨즈 해주고 요거는 오파시티 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요 재질이 어떤 재질이냐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이 재질을 요 바닥에 지금 사인 주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니까 이 바닥이 이렇게 됩니다. 500을 할게요. 1000을 할게요. 자, 렌더링 한번 해볼까요? 열어야 됩니다. 투명하죠, 투명. 이중으로 되어 있네요. 이중으로 되어 있는 거 어떻게 고치지? 이 두께가 두꺼워서 그래. 두께가 있어서 그래요. 이걸 어떻게 처리하지? 저쪽에는 이중으로 안 되는데, 이 두께가 두꺼워가지고. 익스트루드를 10만 해볼까요? 그러면은 두께가 거의 안 보이잖아. 그죠? 아무튼 이렇게 투명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재질들은, 이거는 빨간색 재질은, 그걸 합시다. 컴팩트로. 여기서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이거 보면 여러 녹선 이게 있죠. 이거. 녹선 메탈을 가져와가지고, 안 가져왔나? 다른 거 가져왔나? 요건데. 이게 어딘 건지 모르겠네. 이걸 가져왔나? 아무튼, 녹슨 아브네탈 어디 있어요? 요거죠. 가져왔으면 컬러를 바꿔줘야 됩니다. 이게 아닌데요. 감마 메탈 이거 아닌데 제가 다른 걸 가져온 모양입니다. 요거네. 자, 열어 있으면은 요 컬러가 이 컬러를 바꿔주면은 이 컬러가 바뀝니다. 이렇게 바뀌죠. 자기가 원하는 컬러가 있으면 컬러를 여기서 이걸 약간 녹색으로 해주고 이러면은 이 컬러가 나중에 보면 바뀌어 있습니다. 그리고 빨간색하고 이게 제가 녹색으로 이걸 줬어요.
이걸 주면은 만들어가 주면은 어떤 효과가 생기냐니까 이게는 이렇게 됩니다. 자, 빨간색 보이죠? 자, 렌더링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약간 녹슨 듯이 이렇게 파란 초록색이 녹색이 좀 보이죠? 이렇게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약간 녹이 선 듯한 그런 표현이 됩니다. 재질할 때이 기존 재질 그대로 쓴 거잖아요. 제가 색깔만 조절한 건데 그렇게 해서 이거를 그룹 잡아가지고 갖다 쓰면 됩니다. 그냥 그지? 됐죠? 자, 이거 무브 갖다 놓으면 됩니다. 위로도 여기도 맞추고 높이도 맞추고 높이 어디쯤인지 모르겠네. 일단 대충 갖다 놨시다. 이 정도 갖다 놨고 나중에 이쪽에 요거 맞춰가지고 갖다 놓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이 재질을 줍시다. 재질 백돌벽 재질. 백돌벽은 이건 V레일 안 좋네요. V레일 안 좋네요. 이런 어디 있는 걸 좀지. 백돌벽 요걸 준 모양인데 요걸 해봅시다. 요거를 바탕 화면에 카페 놨고 요걸 줄게요. 요거 V레일로 만들고 비레이 재질 하나 만들고 비레이 재질 만들었죠. 여기서 일반 비트맵으로 줄게요. 바탕 화면에 만드는 거 이거를 그냥 줍니다. 다 주죠. 이 백채 그죠? 자, 어떻게 보니까 볼까요? 줍니다. UVW 맵 이렇게 다 줬죠. 이게 어태치를 시켜줘야 되나. 자, 좋습니다. 됐죠. 이제 박스에서 이거 4000으로 할게요. 4000.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빛을 안 받아서 그래요. 자, 렌더링 해볼게요. 이렇게 됩니다. 그죠? 이렇게 쉽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요거 콘크리트 재질 주면 돼요. 그래서 만든 게 요겁니다. 이거 나이드 올 이거는 하얀 벽돌 주고 요 콘크리트 재질만 준 겁니다. 기둥 놔두고 서로 만들고 할수 있겠죠?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조금 키울 거예요. 이렇게 됐죠? 이 다리 보면은 철망이 보이죠? 이게 그죠? 자, 그렇게 마무리할게요. 이렇게 여러분들도 이렇게 만들면 거의 다 만들어 서랍을 만들면 끝납니다. 그 다음에 요거 굴뚝 만들고 사인들 참고해 가지고 만들면은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마리오 버타가 만든 비앙키 하우스, 리바 산 비탈레에 있는 비앙키 하우스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했어요.
이한 프로젝트를 한 만에 끝내려다 보니까 처음부터 까지 다못 만들겠고,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요 윗면하고 요거 브릿지하고만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바이.